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옛날 주유소로 사용했던 주유소입니다. 이제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총 10개 필지 1625평이 되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앞에 보고 계시는 주유소로 사용했던 용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파랗게 보이는 뚝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도의 모양은요, 깜빡이는 그런 모양, 빨갛게 표시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대지, 주유소 용지, 임야, 전등 총 1625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릉으로부터 연곡을 지나서 저쪽으로 진부령으로 올라가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삼산리 지역의 옛날 주유소로 사용했던 주유소 용지가 되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산리 유원지가 있는데요. 이 유원지가 바로 앞 우측에는 전부 삼산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 계시는데 마치 이 토지 바로 길 건너에는 아주 맑은 국립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그런 삼산리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세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주유소 용지, 대지, 전등 총 1625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상공에서 계획관리지역, 즉 토지 경계선 모습을 보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총 10개 필지, 대지, 주유소 용지, 임야, 전등 1625평이 되겠습니다. 삼산리 지역 하면은 뭐 아주 수려한 그런 산세와 경관으로 유명하죠. 관광 유원지입니다. 10개 필지에는 총 4개 지목인데요. 대지가 2개 필지 197평, 주유소용지 730평, 임야 285평, 그리고 전이 413평 등총 16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필지 지목은요, 전, 대지, 임야, 주유소 용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 용지가 730으로 가장 크고요, 전이 412, 대지 197, 임야 285, 총 1625평입니다. 이 10개 필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요, 바로 2차선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우측에는 삼산리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아주 멋진 하천 연결이 있기 때문에요. 전원 펜션 단지, 카페 레스토랑, 상가 단지, 휴양소, 전원주택 단지, 요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되겠습니다. 삼산리 하면은요, 뭐 강릉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국립공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맑은 일급수 하천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 보이고 있는 넓은 좌측에 있는 부분이 현재 소개는 1625평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 좌측이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좌측 이쪽에는요, 그리고 지금 계속 관광, 그러니까 저쪽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바로 우측이 되겠습니다.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뻥 뚫린 강릉으로부터 진부령으로 있는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 10개 필지 1625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에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끝나실 때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